자, 로그 들어갈게요. 로그. 자, 로그 들어갑니다. 자, 로그. 자, 로그는요, 뭐 스펠링을 쓰자고 한다라면은 로가리즘해서 더안 쓸게요. 노가리 아니고요. 노가리 아니고 로가리즘. 로가리즘. 씀. 자, TH 발음, 번데기 발음, 뜸 해서 로가리즘 맞아요. 자, 근데 로그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앞자 두 글자만, 아, 세 글자만 갖고 와서 로그, LOG. 근데 이거 보통은요, 여러분들 학생들 쓰실 때 LOG 이렇게 쓰시는 학생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이랑 헷갈리거든, 너희들이. 할 거면은 좀 길게 써,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L이라 L을 일자 같이 비슷하게 써놓고선 자기 연산 실수한다고, 연산 실수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자보다는 저렇게 필기체로 L자를 갖다 쓰셔서 하시는 게더 보기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 로그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이 로그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탄생되느냐,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 자, 우리가 지수도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제곱근, 거듭제곱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었죠. 거듭제곱근 왜 배웠었는지. 자, 그 탄생 배경서부터 얘기했었죠. 그 무리수. 무리수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중2 때 배우셨어요. 중2 때 처음 배웠던 무리수가 뭐가 있었냐면은 3.14 나가는 파이. 그렇죠? 그리고 중3 때 처음 배웠던 무리수 루트 2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이런 무리수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수의 한 종류가 로그야. 자, 그러면 무리수 중에서 우리가 그리고 앞 앞에서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게 우리가 세제곱근 루트 2라는 거 요런 거 있었어요. 그죠? 얘는 어떤 수라는 정의였죠? 어떤 수예요? 쟤는 무리수예요. 어떤 정의를 갖는 수였죠?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하면 2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런 무리수가 탄생이 됐었죠? 이번엔 로그예요. 잘 보세요. 2의 0제곱은 2의 0제곱은 얼마죠? 1입니다. 자, 2의 1제곱은 2예요. 2의 제곱은 4입니다. 2의 세제곱은 8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던 거야. 아, 수학자들 항상 의문점 갖잖아, 그런 거. 의문! 잠깐! 그러면은 2는 몇 제곱을 하면 3이 나올 수는 없을까? 다시 2에 몇 제곱을 하면 5가 나올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더럽더라. 무리수거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1점 얼마예요? 1점 어쩌고저쩌고 나가요. 그렇게 해서 3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럼 그것을 매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 무리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계속 쓰자고 하니 어때? 짜증나지? 수학자들은 귀차니즘을 갖고 있고 게으른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네들을 그러면 여기는 이 빨간색 네모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 내리자. 우리가 일정한 얘네들 규칙성을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쓰자. 굳이 자연수, 굳이 숫자들을 나열을 해서 우리가 무리수를 표현하지 말자. 그러면 새로운 표현법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네모는 누구냐? 바로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즉 1점 얼마 얼마 나가는 무리수입니다. 자, 로그 2의 3입니다. 얘가 갖고 있는 뜻 아셔야 됩니다. 얘는 무리수야. 그걸 아셔야 돼요. 무리수인데 어떤 무리수냐? 있는 겁니다. 2의 위에 올라가면 3이 되는 수야. 2의 지수에 올라가면 3이 되는 수야. 그러면 이런 얘기야. 2의 지수에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어떤 무리수가 들어오는 거야. 이 무리수가 들어오면 이거 실제로 1점 얼마인데 그거만큼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3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표현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능숙하게 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그 이거 2입니다. 로그 2의 3은 뭐다? 2의 지수에 올라가면 3이 되는 숫자야. 자, 그러면 잠깐 읽으세요. 읽는 거예요. 표현이고 기호예요. 읽으세요. 얘는 어떤 무리수일까요? 얘도 사실은 1점 얼마거든요. 얘는 어떤 무리수일까요? 얘는 어떤 무리수예요? 3의 지수에 올라가면 4가 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3이라고 하는 i를 써주고 지수에 얘를 써주면 얘는 뭐가 되는 숫자야? 4가 되는 숫자인 거예요. 이게 로그예요. 이런 무리수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로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로그라는 게, 그 로그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이는 거 되게 많이 쓰여요. 로그 의외로 되게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어 데시벨 측정할 때도 아마 쓰일 거고. 잘 보세요. 로그를 왜 쓰이냐면은요. 아, 로그 하나, 하나 주변에서 쓰이는 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산성도 체크하는 거. 산성도 체크, 산성도 pH죠. pH. 우리가 중성은 pH 7이 중성이에요. 그렇죠? pH 8이 되면 뭐가 되죠? 잠깐만, 여기 이과가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pH 8은 염기성,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pH 6이 되면 이쪽, 얘가 중성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순간 산성화가 된, 산성도가 산성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산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어디서 하기로 했냐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H+가 뭔지는 아시죠? 수소 이온에 해당돼요.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pH를 정의를 내려요. 뭐 굳이 요거 중요하게 에이, 뭐더 깊이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얘랑 얘는 차이가 얼마 차이 나죠? 1 차이가 나죠. 1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는 10배가 차이가 나요. pH 9가 있겠죠. 자, 숫자로는 자연수 7에서 9 얼마 차이 나죠? 2 차이 나죠. 그런데 실제로 농도의 차이는 10의 제곱배가 차이가 나요. 2인데 숫자가 2 차이 나는데 10의 제곱이지. 그러면은 pH 10은 3 차이 나니까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10의 3제곱배의 농도 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지수를 끌어오는 거야. 지수를 끌어오는 게 로그 값이야. 지수를 끌어내리는 게 로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로그 2의 4는 어떤 수야? 로그 2의 4는 어떤 수예요? 읽는 거라고 그랬고요. 표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로그 2의 4는 어떤 수냐? 2의 지수에 올라가면 4가 되는 숫자예요. 얼마죠? 2입니다. 2의 제곱이 4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요2 바로 뭐지? 지수에 있던 거잖아. 2의 제곱이 4잖아. 자, 다시 로그 2의 8입니다. 로그 2의 8은 어떤 무리수죠? 무리수 아니에요, 사실. 2의 지수에 올라가면 8이 되는 숫자예요. 2의 지수에 누가 올라가면 8이 되죠? 3이죠. 그래서 얘 3입니다. 표현으로는 로그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로그가 전부 다 무리수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루트 4는 무리수가 아니잖아, 2잖아. 그런 것과 같이 얘 또한 계산이 되면 자연수 3이 나오게 돼요. 아무튼 이 3은 원래 어디 있던 거지? 2의 지수에 있던 거지. 즉 로그라는 건 바로 뭐냐? 지수의 연산입니다. 그게 바로 로그예요. 아무튼 로그는 애초에 뭐가 필요해서 나왔다? 그 필요성이 2의 지수에 누가 올라가면 3이 되니? 거기서부터 의문점에서부터 우리가 표현을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의 지수에 올라간 i가 누가 들어가면 3이 나오냐? 로그 2의 3이라는 무리수입니다. 로그 2의 3은 1점 얼마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로그라는 i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자, 로 A의 X제곱은 자, A의 X제곱은 N 자, 요런 게 있었습니다. 거듭제곱입니다. 자, A의 X제곱은 N이라고 하는 저렇게 되는 우리가 지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A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죠? 밑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의 조건은 뭐였죠? 지수 앞쪽 단원에서 우리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어요. 0보다 컸어야 됐죠? 그리고 그 밑은 1이 되면 안 됐죠? 이게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여러 연산들, 지수 법칙들이 있었는데 이 지수 법칙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1이었어. 1은 거듭제곱하여도 항상 뭐 나와? 1이 나오잖아. 아무튼 음수, 거듭제곱하면 음수 나왔다 양수 나왔다 막 이렇게 바뀌거든. 어쨌든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잠깐 결과를 한번 볼까? 여기는 이 n은 지수 연산을 통해 나온 결과죠. 그러면 얘는 양수를 거듭제곱했잖아요. 양수를 거듭제곱했습니까? 얘 또한 0보다 큽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얘를 우리가 저 x는 누굴까? 정의대로 들어가자. 로그로 표현합시다. 야, 요 x는 어떤 아이야? x는 어떤 아이죠? A의 지수에 올라가면 N이 되는 아이죠. 읽으세요. X는 자 한글로 써줍니다. 한글? 영어 포함입니다. A의 지수에 올라가면 준식이 N이 된다. 됐죠? 누구예요? 바로 로그 a의 n입니다. 표현 방법대로 로그 a의 n은 어떤 아이예요? a의 지수에 올라가면 n이 되는 아이. a의 지수에 올라가면 n이 되는 아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보세요.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각 자리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여기 뭐죠? a죠. 얘 또한 똑같이 밑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은 조건 동일하게 끌고 내려옵니다. 0보다 크고요. 그 밑은 1이 되지 않습니다. 요 n은 우리가 새롭게 배웁니다. 이름. 자, 내 친구 이름이랑 똑같은데 진수입니다. 내 친구 이름 진수야. 진수야, 진수야 막 이래. 자, 얘 이름 진수고요.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로그가 정의가 됩니다. 로그가 그래야지만 정의가 돼. 잘 봐봐. 로그 2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써졌다고 쳐보자.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니? 2의 지수에 올라가면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존재하지 않는 수겠지요. 됐습니까? 즉,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실수 중에서 무리수만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꾸는 거. 이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 자,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로그 A의 N은 보면, 즉 로그를 보면 읽어야 되는 거야. 로그를 보면 뭐라고 읽어야 돼? A의 지수에 올라가면 N이 되는 어떤 수야. 그런데 얘를 바꿀 때, 자, 변형입니다. 자, 로그로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표현을 바꾸는 거야. 이걸 표현을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는 로그 A의 N이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잘 보세요. 밑부터 항상 시작은 밑부터 시작합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A의 X제곱은 N이다. 이렇게 읽으세요. A의 X제곱은 N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잘 보세요. 자, 다들 보세요. 여기 보시고요.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2의 제곱은 4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장난 한번 해보자. 로그 2의
16은 얼마일까? 읽어. 2의 지수에 올라가면 16이 되는 숫자지. 그 표현으로 봤을 때는 4가 맞아. 2의 지수에 올라가서 16 만드는 애는 4거든. 그런데 2의 몇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된다고요. 2의 몇 제곱은 16이지? 4제곱. 그래서 4야. 두 가지 다 체득하셔야 돼요. 로그 2의 32다. 얼마죠? 5예요. 왜? 2의 지수에 올라가서 32를 만드는 아이는 5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보자고요. 2의 몇 제곱은 32죠? 5. 되셨나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익히세요. 됐죠? 로그 2의 2는 얼마일까? 2의 지수에 가서 2 만드는 애. 다시 2의 몇 제곱은 2? 1. 로그 3의 1은 얼마일까요? 0. 왜? 3의 0제곱은 1. 다시 로그 2의 루트 2는 얼마일까요? 로그 2의 루트 2는 얼마일까요? 2의 몇 제곱은 루트 2? 2의 몇 제곱은 루트 2? 2분의 1제곱. 여기까지 필기 한판 하시고 다음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로그의 맛배기고요. 자, 이제 피를 토하도록 로그를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로그를 배우면 학생들이 이게 지수의 연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느끼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괜찮다고. 피를 토하기까지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당연스럽게 되도록.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로그를 배우잖아. 지수랑 막 헷갈린다, 연산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중 되면 지수 식이랑 로그 식이랑 막 합쳐져 있어요. 지수랑 로그랑 식이 막 합쳐져 있어. 같이 나와 있어. 막 지수 곱하기 로그도 있고요. 아, 그렇게 되면 막 벙찌기 시작하지. 막 연산이 지수는 지수대로 연산하고 로그는 로그대로 연산하고. 근데 막 헷갈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로그만 생각합시다. 이제부터 로그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수 연결되기까지는 로그만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 지수를 끌고 와서 선생님 지수에서 이랬잖아요. 그런 의문점 갖는 거 괜찮고요. 그러면 나한테 질문 바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로그들의 성질이에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할 건데요. 자, A가 0보다 크고 로그의 성질. 자, 조건이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그리고 M과 N은 0보다 큽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로그 A의 1입니다. 잘 보세요. 진수가 1이죠. 무조건 0입니다. 밑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에요. 그 값은 0이에요. 왜? A의 0제곱은 1이니까. A의 0제곱이 1이죠. 그래서 진수가 1일 때에는 뭐든지 다 0이야. 뭐든지 다 그 로그 값은 0이에요. 무조건. 자, 그리고요. 로그 A의 A입니다. 즉, 밑과 진수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로그 값은 1입니다. 로그 3의 3은 1입니다. 왜? 3의 1제곱은 3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다음 두 번째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자, 지금 어떻죠? 내가 지수에서의 연산도 이제 뒤쪽에서도 계속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각함수 이런 거 나올 건데 내가 지수나 로그에서 항상 문제 풀기 전에 가장 먼저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밑부터 보라야. 밑에부터 봐야 돼, 무조건. 밑이 가장 중요해. 밑에 따라서 연산이 바뀌는 거거든. 밑이 가장 중요해. 잘 보세요. 만약에 밑이 다르면 연산이 안 되잖아.
2의 우리 지수에서 잠깐만 보자. 2의 제곱 그래.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이거 연산되나요? 아, 3의 3 3제곱이에요. 이거 연산되나요? 아, 물론 이거 4하고 27이니까 그렇게 곱하는 건 가능하지. 근데 지수 정리 불가능하지요. 밑이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이 가능하잖아요. 즉 밑을 봐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밑부터 보셔야 돼요. 밑부터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항상 볼 때는 밑보고 올라와야 되는 거야. 잘 봐. 밑보고 올라왔어. 밑보고 올라왔어. 어때? 밑이 똑같지? 그러면은 정리가 가능해요. 로그의 성질입니다. 정리가 가능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쪽 방향으로도 아셔야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도 아셔야 돼요. 로그 A의 M에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다. 이런 것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로그 2의 4. 선생님 무리수 안 보여주고만 그냥 일단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로그 2의 8이에요. 걔는 로그 2의 자 8, 4, 32 같습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다. 로그 2의 4는 얼마죠? 2의 몇 제곱이 4예요? 2의 제곱이 4죠? 그래서 2입니다. 로그 2의 8은 얼마일까요? 2의 3제곱이 8이잖아요. 그래서 3입니다. 2의 몇 제곱이 32죠? 5제곱. 그래서 5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성립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럼 증명해 줍니다. 증명 잘 보세요. 로그의 모든 법칙들은 그 증명을 우리가 지수로 변환해서 해줍니다. 지수로 변환해서 증명을 해주는데 거의 대부분들 다 해줘 나는 다 해주는데 안 하고 그냥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느끼게끔만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로그 A의 M을 X라고 할게. 로그 A의 N을 Y라고 할게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지수로 바꿔보자. 잘 봐봐. A의 X제곱은 M이잖아요. 그쵸? A의 X제곱은 M. 자, 어떻게 되죠? A의 Y제곱은 N.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변변 곱해볼까요? 변변 곱했습니다.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X 플러스 Y. 지수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시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하잖아. 그치? 뭐가 돼요? 변변 곱했잖아요. M, N. 자, 다시 로그로 변환시켜봅시다.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계속 얘기한다. 됐어요? 로그 A의 M, N은 뭐예요? X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Y, X가 누구죠? 로그 A의 M. Y가 누구죠? 로그 A의 N이죠. 어때요? 로그 A의 M에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입니다. 증명은 이렇게 됩니다. 증명. 근데 증명 과정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선생님 얘기했었죠? 수학 원에서부터는 너희들 등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해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암기할 생각까지로 미친 듯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자, 빼기는 M 나누기 N으로 나누기가 돼. 더하기는 곱이 되고 빼기는 나누기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봅시다.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볼게요. 얘를 내가 뭐라고 둬요?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둬볼게요. 자, 증명해 줍니다. 잘 보세요. A의 X제곱은 M. A의 Y제곱은 현재 N입니다. 변변 나눠볼게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변변 나눴습니다. M 나누기 N. 이해가시죠? 자, 나누기입니다. 지수끼리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빼기로 바뀐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자, 다시 로그로 변환해 볼게요. 로그 됐어요? A의 n분의 m은 x-y인데 그 x 누구지요? x 누구지요? 로그 a의 m 로그 a의 n입니다.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로그 2의 8 마이너스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4분의 8이랑 같아요. 볼까요? 얘 얼마죠? 3입니다. 얘 얼마죠? 2입니다. 3 빼기 2 얼마? 1이죠. 이거 얼마예요? 4잖아요. 그렇죠? 아, 2잖아요. 로그 2의 2니까 얼마? 1. 어때요? 똑같죠? 3 빼기 2는 1. 똑같잖아요. 자, 여기까지 필기 빠르게 해보세요. 얼른 빨리 다음 넘어갑시다. 자, 아직 공식 설명해야 될 것들이 더 있고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게. 아 따가워. 아, 정전기. 겨울에 정전기 너무 많이 나서. 자, 계속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3번입니다. 자, 잠깐만. 저거 3번까지 했지. 4번입니다. 4번의 증명을 딱히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잘 보세요. 보여주기만 할게요. 로그 A에 여기 진수가 m인데 진수에 이렇게 지수가 있을 때야. 진수 자리에 지수 진수의 지수 뭐예요? 거듭제곱꼴이 저렇게 들어가 있을 때예요. 거듭제곱꼴이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저 k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여기는 저 k를 우리가 앞으로 쏙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쟤를 뽑아내서 어떻게 되느냐면 k에 로그 a에 m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로그 2의 4는 얼마였냐면 2였거든요. 그렇죠? 얘가 왜 2가 되느냐면 잘 봐봐. 로그 2의 여기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2의 제곱에서의 이앞 위에 있는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2 로그 2의 2인데 자, 2 어때? 똑같으니까 얼마? 1입니다. 그래서 2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얘는 정의에 따라 당연히 2야. 2의 제곱은 4니까 정의에 따라 당연히 2예요. 근데 이러한 연산에 의하여 2라고 도출되어져 나오는 것도 이 과정 연산 연습입니다. 로그 2의 8은요. 잘 보세요. 로그 2의 3제곱이잖아. 그럼 요 위에 있는 3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3 로그 2의 2 얼마? 3입니다. 정의에 따라서 2의 3제곱은 8이니까 당연히 3인데 연산을 통해서 3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로그의 밑변환과 상용 로그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아무튼 자, 지금 선생님이랑 자체 교재에서 17페이지 피세요. 자, 로그 쉽지 않아. 처음 접하는 거고 자, 필기할 시간 주지요. 자, 보세요. 자, 로그. 자, 100. 100. 1번 볼게요. 101번. 101번 볼게요. 자, 로그 3분의 1분의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래. 자, x 찾으래요. 어떻게 되죠?
되셨나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x겠죠. 그리고 x는 양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x는 진수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되고요. 자, 요거 지수 연산하는 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처리되면 얘가 3으로 바뀌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x는 얼마? 9라고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 값들을 우리가 연산해 내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104번 잠깐만 볼까요? 아, 104번이 아니라 미안, 105번 볼게요. 105번.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여라.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105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요. 로그 x-5분의 4. 자, 얘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의 x의 범위를 찾으래요. 얘가 정의가 되고 싶어요. 로그가 존재하고 싶다고, 그 값이 있고 싶다고. 그러면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미세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였죠? 요 밑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그 밑은 1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자, x는 어떻죠? 5보다 커야 되고요. 그 x는 자, 마이너스 5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부등식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표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x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또는 x는 6보다 크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6만 건너뛰었죠? 5보다 크면서 6은 건너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즉 x가 이 범위가 되면은 로그가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x에 예를 들어 8 집어넣어 볼까? 8? 9 집어넣어 볼까? x에 9? x에 9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9-5, 4 되죠. 로그 4에 4. 얼마? 1이죠.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로그를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데 자, 107번 보세요. 107번 보세요. 자, 로그를 연산을 할 거거든요. 자, 지수랑 비슷해요. 지수랑, 아니, 지수랑 비슷한 게 아니라 지수같이 선생님이 연산하는 순서를 아예 지정해 줘 버릴게요. 나대로 해서 나와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냥 선생님이 역시나 얘기하지만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말해줄 수 없어. 하지만 처음이니까 연습은 그냥 나와 같이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로그의 연산 순서고요. 자, 로그를 연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역시나 똑같고요. 뭐냐면은 첫 번째 소인수 분해하세요. 소인수 분해하시고요. 소인수 분해하시고요. 그리고 근호는 지수로 바꾸세요. 당연히. 근호는 지수로 올려버리세요. 근호가 있다라면. 두 번째. 곱은 합으로. 나누기는 차로 쪼개세요. 실실 쪼개는 게 아니라 찢으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107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107번입니다. 자, 연산해봅니다. 잘 보세요. 로그 3의 24 더하기 로그 자, 3로그 3의 2분의 3입니다. 됐죠? 자, 요거 합니다. 잘 보세요. 로그는 무리수예요. 마치 루트 2같이 무리수야. 근데 우리가 2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우리 어떻게 연산하죠? 3 루트 2와 같이 그대로 냅두죠. 비슷하게 할 거고요. 잘 보세요.
자, 뭐 하라고요? 합성소 보이시죠? 소인수 분해하라고요. 로그 3에 소인수 분해하면 8, 3, 24. 2의 세제곱 곱하기 3. 자, 3에 이건 그냥 잠깐만 냅둘게요. 3의 2분의 3. 자,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곱은 합으로 쪼개고, 나누기는 차로 쪼개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공식이 아니라, 선생님 아까 로그의 성질 3번이고요. 이거 로그의 성질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그의 성질 2번과 로그의 성질 3번을 이용해서 쪼개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얘 쪼개면 뭐가 될까요? 로그 3에, 자, 2의 세제곱이죠. 3이죠. 곱해지고 있죠. 곱은 합으로 두 개의 로그로 쪼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더하기 3에, 자, 뒤에 것도 쪼갤 거예요. 나누기죠. 3 나누기 2죠. 로그의 성질 3번 보시면 됩니다. 자, 로그 3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2. 자,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잘 보세요. 요 3은 우리 방금 했듯이, 아까 방금 4번에서 했듯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자, 계속 정리할게요. 3 로그 3의 2 더하기, 이건 그냥 연산해버릴까? 얼마야? 로그 3의 3은 1이죠. 자, 여기 볼게요. 더하기 3 로그, 이거요. 곱해줘야 될거 아니야. 3의 3. 이거 무리수예요. 잠깐만. 이거 1이죠? 1. 다음. 3 여기다 곱해야죠. 마이너스 3 로그 3의 2. 되셨죠? 자, 3 곱하기 무리수. 3 곱하기 무리수예요.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때문에. 얼마? 4라고 연산이 됩니다. 자, 110번 보세요. 자, 시간 줄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110번 보세요. 로그 10에 4 나누기 27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로그 10에 2가 A고, 로그 10에 3이 B였는데, 얘를 A와 B로 표현하래. 얘를 A와 B로 표현하래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얘를 표현을 할 건데, 보면은요, 이거 4 나누기 27이죠. 뭐 해야 된다고요? 소인수 분해하고 나누기는 차로 빼야 됩니다. 자, 얘는요, 로그 2의 제곱, 3의 세제곱. 자, 나누기니까 찢어버리세요.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세제곱. 근데 여기 있는 지수는 우리가 앞으로 뽑아줄 수 있죠. 앞으로 뽑고 보니까 2 로그, 미안, 여기 10 있지? 10을 안 썼네. 10의 2 마이너스 3 로그 10의 3인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라고 그랬고, 얘가 문제에서 B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니까 준식은 결국 A와 B로 표현하니까 2A 마이너스 3B라고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과제예요. 17페이지까지가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과제예요.